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 클리닉의 송영과 황진우입니다. 제가 지면발력 시리즈 이제 한다고 이제 제가 어젯밤에 추운데 나가가지고 잠깐 뭐 장난삼아 뭐 춤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면발력 시리즈를 이제 해드릴 건데 이번 시간은 뭔가 팁을 바로 알려드리기보단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대체 뭐 저한테 악플을 남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비판을 하는 사람, 저도 뭐 비판을 하지만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네가 뭐 라이센스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결국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네가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이 맞으면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 내용이 틀렸으니까 네가 틀렸다. 프로들이 많이 맞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프로들이 많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저를 뭐 싫어하는 사람 안티들은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뭐 어떤 동작을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작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저도 옛날에는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뭐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뭐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프로들을 하라고 하면 그냥 곧대로 잘할 수가 있어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춤을 그래도 춤추고 뭐 몸을 30년 넘게 움직인 사람인데 뭐 이거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냥 곧대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곧대로 이제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 약간의 퀴즈 같은 걸 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대체 그러면 정말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고지고대로 했을 때 제대로 정말 프로들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냐 못하느냐 이거를 판별을 해보세요. 그리고 뭘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뭐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답은 제가 이제 뭐 오늘 밤이나 아니면 뭐 내일 올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아니나 다를까 그 지면 발력 하려고 그냥 지면 발력 했을 때 제가 왜 프로들의 영상을 자꾸 틀었느냐면 그냥 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이제 프로들이 영상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너만의 이제 기술을 알려주지 않으면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조언이죠. 그죠? 네, 그건 저는 그런 조언들은 굉장히 새겨 듣습니다. 근데 왜 자꾸 프로들의 영상을 이렇게 틀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면은 그냥 제 내용만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골프의 레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뭐 골프를 배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골프를 처음 시작한데 여러분들이 골프 프로들의 레슨을 본 적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하는 말만 던져주면 그만 그것만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죠. 제 영상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방송이든 유튜브든 레슨을 엄청나게 본 상태에서 제 영상도 있으니까 있을 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백지 상태가 아닌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 상식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세뇌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요즘에는 골프는 진짜 그냥 골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구력이 뭐 한 달 두 달 1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구력이 딱 일주일만 돼도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유튜브만 딱 뒤져도 일주일 뒤에는 자기가 레슨도 할 수 있어요. 논문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레슨이나 기본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고지고대로 뭐 일주일 됐다. 그러면 자기 주변에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한다. 그럼 일주일 된 사람이 어깨 턴은 이렇게 해야 돼. 수직 낙한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이제 또 하는 지면 발력은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다 레슨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 똑같이. 그리고 시범까지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동작대로.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일주일 된 사람, 구력이 일주일 된 사람의 그런 시범이라든지 프로들의 말을 똑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이 맞냐 이거죠. 그러면 뭔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뭔 실력이 필요하고 뭔 검증이 필요하고 필드에서 잘 치는 게 뭘 잘 필요합니까? 프로들의 레슨이나 고작 구력이 일주일 된 레슨이 하는 사람의 말이 똑같은데 그리고 뭔가 설명할 때도 똑같은 걸 하는데 골프가 그렇게 쉽냐 이거죠. 골프가 그렇게 저는 골프가 그렇게 안 쉽거든요 절대. 근데 보면은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면 발력 이제 검색하려고 하니까 또 제가 그냥 또 굉장히 엊그저께 제가 굉장히 비판을 정말 대놓고 그냥 영상 틀어놓고 비판을 하는 야구 공 던지고 그 다음에 축구 뒷고 던지고 하는 그 영상이 또 올라왔어요. 또 불과 한 시간 전에.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비판은 안 할게요. 비판은 뭐 했으니까요. 자, 근데 그냥 저는 이번 시간에는 하라는 대로 곧대로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처럼. 근데 무슨 내용이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하체를 무조건 써야 하체를 무조건 써야 골프에서 비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이렇게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고 일어서고 이런 느낌이에요. 셋업 잡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파워를 내서 칩니다. 그러면은 뻥 치죠. 그러면은 조금 들맞았는데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자, 이렇게 뻥 쳐요. 그리고 와서 뻥 쳤을 때 뭐 한 7번 아이언 같아요. 7번 아이언. 뭐 보통 이제 7번 아이언 가지고 레슨을 하고 하니까 7번 아이언인데 뭐 클럽 헤드 스피드가 94에 182, 194m까지 내더라고요. 굉장히 하죠. 근데 저도 그 정도까지 냅니다. 트랙맨 세팅이 보통 런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길게 돼서 트랙맨에서 저를 하면 저도 저 정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또 뭘 넣냐면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비판했다는 그래서 똑같이 자 똑같이 합니다. 팔만 뒤둘러서는 절대 거리가 안 돼. 이것도 제가 나중에 집어먹을게요. 팔만 자 또 여러분들 아까 말한 기본 아까 말한 유튜브를 일주일만 뒤져서 골프 상식이라는 그런 기본들을 공부하는 일주일 된 구력이 다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팔 골프는 팔로 치면 절대 거리 안 난다. 무조건 몸을 써야 돼. 그러면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나 그 일주일 구력이나 똑같은 말을 똑같이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 일주일 된 프로, 일주일 된 구력 한 사람도 레슨을 잘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 그죠? 그럼 기본 상식이라. 자, 팔로만 치둘러서는 절대 거리가 안 난다라고 전제를 하죠. 자, 이것도 나중에 시범 보이죠. 거리를 낼 수 없어요. 모든 스포츠가 똑같이 공을 던져도 하체가 딛고 던지고 축구도 딛고 차고 자 요거 이제 제가 엄청 비판했죠. 근데 이거 비판은 안 할게요. 이제 뭐 이미 비판을 먼저 해놨으니 요거까지 또 비판을 하면 그러면 자 하나 더 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저 이제 프로님이 말하는 거는 그냥 요걸 하라는 거. 어제 제가 지면 발령 레슨을 하라고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밖에 나가 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해는 골프는 전부 다 이런 지면 발력 뭐 있어 보이죠? 굉장히 지면 발력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있어 보이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 그 영상에 뭘 했냐면 이거는 진짜 골프를 모르는 길거리가 있는 아줌마를 잡아와가지고 한 10분, 30분만 가르쳐도 되는 운동이에요. 이건 정말 단순한 겁니다. 진짜 뭐 이렇게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뭐 이거 가지고 막 매일 막 5시간, 6시간 연습할 필요도 없고 막 10년이 걸릴 필요도 없는 진짜 지나가는 아무나 잡고 와가지고 10분만 가르쳐도 다 되는 동작이에요. 그냥 이름만 던져주면. 그러면은 골프가 그렇게 아까 말한 골프가 그렇게 아무나 붙잡고 골프를 모르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가르쳤을 때 10분이면 다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하면은 골프가 다 되나요? 거리가 미친 듯이 나나요? 이제 오늘은 거리에 관한 내용이니까 골프가 그렇게 쉽냐 이거죠. 와, 저는 그렇게 안 쉽거든요. 진짜 왜 그렇게 쉽게 말하고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 어쨌든 뭐 자꾸 비판으로 넘어갔는데 비판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자 이제 아쿠아백 저도 이거 있어요. 근데 어디 갔지 지금 못 찾겠네. 그러면 형은 이 아쿠아백 물 넣고 이렇게 물로 해놔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던질 거고 그래서 보면은 뭘 하냐면 그래서 요걸 준비했어요. 이거는 요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요거 하나 둘 던지고 그래서 제목이 무의식 중에 지면을 이용하는 대박 드림 무의식 중에 지면을 이용하는 대박 드림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저번에 레슨을 봐도 항상 아까 본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동작 지면 발력은 거의 이게 다죠. 그죠? 빵 하다가 딛고 빵 다시 하나 둘 딛고 빵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전부 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할게요. 시범을 잘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요거잖아요. 아까 아쿠아백처럼 요것도 이렇거든요. 자 제가 지금 해볼게요. 하나 둘 딛고 던지고 요걸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요걸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정말 하라는 대로 정말 곧이곧대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라는 대로 곧이곧대로 해도 정말 엉뚱한 동작을 하긴 하지만 저는 뭐 어떤 동작을 시키면 그냥 그대로 그 개념 그대로 그 말하는 사람이 하라는 동작을 그대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춤을 추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제 제가 화면이 이쪽이 다 볼 테니까 제가 그냥 넘버를 불러드릴게요. 거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 다음에 뭐 볼 스피드가 얼마나 나가는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그 두 개의 영상이 전부 다 거리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저게 그냥 어느 정도 중심 이동을 하고 방향성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스윙, 그냥 방향성만을 위한 스윙이면은, 아, 뭐 레슨이면 모르겠지만 저거는 두 개는 철저하게 비거리를 위한 레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거를 정확하게 따라하면 거리가 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제가 합니다. 아까 요거 하라 했잖아요. 자, 요거 고지 곧들 할게요. 진짜 하나 둘 뒷꽃 일어서고 차고. 자, 고지 곧대로 합니다. 자, 하나 둘 뒷꽃 일어서고 차고. 뭐 잘 쳤어요. 굉장히 잘 쳤어요 지금.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나죠. 그러면 볼 스피드가 53입니다 53이면 웬만한 사람들 한 6번 5번 아이언, 거리가 안 나는 사람들은 5번 아이언도 53이 잘 안 나고, 일반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볼 스피드가 53이면은 한 6번 아이언 정도입니다.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 근데 6번 아이언 정도의 캐리가 162m. 그러면은 굉장히 거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자, 그러면은 방금 프로의 영상을 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 했을 때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났죠, 그죠? 그럼 이거보다 지면 발력을 정말 제대로 잘 이용했고 딛고 빵 차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보다 더 거리가 나는 방법은 없을 거잖아요. 지면 발력을 정말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했는데, 그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하나 둘 딛고 빵 이거 안 합니다 저는. 자, 보세요. 지면을, 근데 지면을 또 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면을 사용합니다. 잘 보세요. 공인식이 됐네. 잠깐만요. 지면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방법으로 사용을 안 해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했을 때, 야, 저게 전부 다 모든 프로들이 전부 다 말하는 지면 발력을 이용하고 거리를 내는 방법인데 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제가 틀렸으니까 거리가 더 안 나야겠죠. 공인식이요. 이씨, 공이 전부 다. 어, 됐다. 자,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아까 그 방법 아닙니다. 자, 하나, 둘. 다른 방법이에요. 볼스피드 56 나왔어요. 볼스피드가 얼마 증가했어요? 3 증가했죠. 그죠? 지금도 조금 잘못 맞긴 했습니다. 아까 프로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건 정말 잘 맞았고, 지금은 좀 잘못 맞았어. 다시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자, 좀 잘 맞는다는 가정. 왜냐면 아까도 잘 맞았으니까 지금도 잘 맞아야겠죠. 자, 하나, 둘. 아, 잘 맞았어요. 지금 잘 맞았어요. 아까도 잘 맞았고 지금도 잘 맞았습니다. 볼스피드 57 나왔어요. 57이면 웬만한 사람들, 남자들 기준 한 어느 정도 평균 거리라고 생각하면 57이면은 한 5번 우드 정도 그런 거리고, 그 다음에 거리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면 드라이버 거리입니다. 그래서 캐리가 얼마 나왔어요? 7번 아이언인데 볼스피드 57에 캐리가 지금 190입니다. 아까 그 옆 프로랑 똑같이 나왔죠? 그죠? 비슷하게 나왔죠? 그분도 뭐냐, 트랙맨도 보통 캐리로, 뭐 런 포함해서 계산하기 세팅도 할 수 있고 캐리로 계산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캐리로 해놨다면 그분도 190, 한 4m 나오더라고. 저도 192m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거리를 더 끌어올리고 거리를 폭발적, 아까 제목 자체도 거리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법, 거리를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방법을 제가 썼는데, 분명히 프로가 하라는 대로 곧이곧대로 하나 둘 빵 이렇게 쳐서 굉장히 잘 맞았을 때는, 물론 거리는 어느 정도라지만 볼스피드가 53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7번 아이언이 6번 아이언 정도 날아가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 정도 날아가면 거리가 나잖아요. 근데 전혀 엉뚱한, 여러분들이 이게 퀴즈인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쓴 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 상식을 다 알잖아요. 기본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래도 제가 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지면발 얘기 알려드릴 그런 내용을 프로들 레슨에서 단 한 개라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면발 여기서 제가 방금 쓴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리플을 달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기술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든 세상의 모든 레슨과 세상의 모든 골프 이론은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있고, 뭐 아까 말한 디딤발을 그 제 아플랑이 사도 디딤발로 뛰더라. 디딤발 뛰고 빵 쳤잖아요. 그죠? 예, 네, 쳤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저 레슨을 보고 하라는 대로 다 한 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전혀 엉뚱한 재반법이 코리가 훨씬 더 난다 이거죠. 저는 여기서 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를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딛고 빵 한다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53에서 잘 못 끌어올려요. 그게 그냥 한계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엉뚱한 방법, 다른 방법을 쓰면은 볼스피드 57, 저는 6번 아이언 가지고 볼스피드 64까지 뽑았어요. 스크린 가가지고 6번 아이언 가지고 7번 아이언은 볼스피드 62 정도 납니다. 53과 62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7번 아이언이냐 드라이버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저는 7번 아이언 가지고 한 6번 아이언 정도 거리밖에 못 내는데, 전혀 엉뚱한 어떤 레슨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딱 쓰니까 최대 볼스피드를 62까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62에서 63까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맞냐 이거죠. 분명히 프로들이 하라는 대로 뭔가 지면발력 유명한 엄청난 드릴이라면서 모든 게 다 느껴지고 제대로 되고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힘없는 여자들은 이거 못하겠지만 성인 남자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다가 던지세요. 이걸 못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이게 되면은 그러면 레슨 받은 사람도 거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 된다고 거리 나나요? 안 납니다. 안 나요. 근데 영상이 어마어마 이게 되면은 그게 지면 발력을 다 느끼고 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했긴 했죠. 근데 제가 이 기술을 써서 똑같이 해서 빵 해서 그나마 볼스피드가 7번 아이언이 6번 아이언 정도 거리가 나는 것 자체도 저는 그나마 몸을 30년 동안 일반 취미도 아닌 30년 동안 완전히 투어 프로만큼 몸을 사용할 수 있으니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손이 부르트하면서 몸을 그나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프로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을 때 그나마 볼스피드 53 정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30년 동안 운동을 했나요? 몸의 구조를 잘 아나요? 몸을 저만큼 잘 쓰나요?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죠. 거리가 나는 방법이 뭐 열라 따라 했는데. 예, 퀴즈입니다. 방금 제가 그리고 아까 하나 더. 그러면 아까 말했죠. 또 이제 프로가 그런 말 했죠. 팔로 치면 절대 거리 안 간다. 모든 운동은 전부 다 몸이 와서 딛고 하체를 써야 거리가 난다.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팔로만 치면 절대 거리 안 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팔로만 칩니다. 근데 팔로 친다라고 해도 화면상에서 뭐 힙이 돌아가고 다 하긴 한데, 물론 그냥 뭐 팔로만 친다라고 생각할게요. 진짜 하체를 안 쓰고 팔로만 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프로의 말대로 진짜 거리가 안 나야 그게 맞잖아요. 그죠? 팔로 치면 거리가 안 난다 했는데. 그러면은 프로가 하라는데 이렇게 딛고 빵! 근해 스윙으로 딛고 빵! 이렇게 해서 볼스피드가 53이 났어요. 그럼 당연히 팔로만 치면은 거리가 안 나겠죠. 그리고 팔로만 치면 어떻게 하냐? 팔 치면서 이렇게 팔만 빵! 떼면 돼요. 이거 팔로 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하체를 돌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땅! 이렇게 하면 팔로만 치었습니다. 팔로만 쳐요. 뭐 하체를 돌렸어요. 제가 뭐, 힙턴을 했어요. 하체를 어떻게 썼어요? 하체를 뒤었나요? 뒤어 아니고, 그냥 팔로만 칠게요. 자, 하나, 둘. 자, 팔로만 칩니다. 팔로만 쳤어요. 전 딛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딛고 빵! 안 했습니다. 볼스피드 55.6. 팔로만 치면 거리 안 난다는데 팔로 치는 게 거리 더 나거든요. 이게 뭔가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제 밖에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찍은 게, 골프는 정말 진짜 농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길거리 아무나 잡고서도 그냥 골프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시키면은 한 5분 10분만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골프의 모든 거라고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간단한 동작인데 5분 10분만 하면 다 되는 동작이고 요거 아쿠아필드 요거 뜨면 성인 남자들은 못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5분 10분 하면 전부 다 거리가 다 나야 되는데 왜 대체 안 나냐 이거죠. 이게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 동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왜? 제가 항상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동작들입니다. 생활의 달인들 항상 얘기하는. 절대 자기들이 인지를 하면서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저거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빵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하는 동작을 하는 데에 자기들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건데 레슨에는 그런 것들이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까 말한 누구나 잡고 다 아무나 다 되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퀴즈는 그러면 제가 아까 저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한 제가 이제 지면 발력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어떤 동작을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그냥 팔로만 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동작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동작을 하고 처음에 시범을 보인 포로를 고지 고대로 하라고 하고 딛고 빵 했을 때는 제가 가진 기술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볼 스피드가 53, 6번 아이언 정도의 스피드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스윙을 한다라고 전혀 엉뚱한 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동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동작을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를 몇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무의식이라고 플러스를 시켜도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이 저는 인식이 됩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뭘 배워서 제 몸을 하는 게 아닌 그런 무의식적인 동작들을 알아내고 저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동작들 하니까 제가 설사 뭐 뭐든 생활의 달인들이 뭐 동작할 때 그런 동작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자기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만큼 몸을 연구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하고 내 몸을 내 스스로 알려고 하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을 하나 몇 가지를 딱 섞어서 동작을 보인 게 볼스피드가 아까와 보인 57 그리고 팔로만 쳐도 55 나는 그런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농담 아니고 프로들을 레슨만 보고 다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이해할 뭔가 이론이란 걸 다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 지금 숨겨져 있는 이 시크릿도 한번 프로들 영상 보고 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 리플 한번 따라보세요. 너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 동작 안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숨겨진 게 있더라. 그리고 그런 레슨들을 하는 프로도 있더라. 그럼 링크도 나라고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프로 라이센스 뭐 누가 뭐 유명하니 누가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럼 정말 자격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라는 거 하면 여러분들 골프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자격 있는 뭐 제일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맨날 그냥 와가지고 왼쪽만 몸 돌리고 이렇게 서면 골프 끝. 레슨 받을 필요도 없어. 그분 아닙니까? 그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짜 그냥 몸 돌리고 이것만 딱 피니쉬만 잘하고 몸만 돌리면 여러분들 언더치고 프로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못 되냐 이거죠. 왜 못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꾸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백지 상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세뇌가 돼 있으니까 세뇌가 돼 있는 사람은 세뇌를 풀러야지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뭐 제가 항상 종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종교
가진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 얘기하면 또 신경이 이제 또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을 소리인데 저는 이제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인들도 이제 옆에 주변에 있고 하니까 종교를 믿고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그 믿는 신앙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외국인을 만난 2년 동안 만났는데 외국인이 절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알거든요. 그러면 종교인들한테 만약에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증명만 한다라고 이 사람이 신이 없다라는 걸 믿을 것 같아요? 세뇌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어떤 증거를 들이면서도 못 고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세뇌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세뇌는 전부 다 그 유명하고 그 라이센스가 있는 그 모든 프로들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저는 레슨을 잘하는 프로는 저는 밴드에 소개합니다. 뭐 이글이글골팡님이나 아니면 요즘에 있는 레슨이나 아니면 김아린 프로 스승님이나 굉장히 좋은 레슨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뇌들의 기본은 그런 숨겨져 있는 잘 모르는 선생이 아닌 대부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세뇌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뇌를 풀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제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발 저는 세뇌에서 풀어나서 제발 제 영상을 보고 아니더라도 제발 다른 시각을 좀 가져라. 저것만 맹신하지 말고 저것만 따라하지 마. 그래서 오늘은 팁을 바로 알려드리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방금 그러면 제가 했을 때 고지고대로 따라 했을 때는 뒷꽃빵 이렇게 했을 때는 볼 스피드가 53이 났는데 그러면 제가 뒷꽃빵을 하는 와중에 몇 가지 기술을 더 썼단 말이에요. 그 기술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찾으려고 해보세요. 아 이런 기술이다. 아, 리플 남겨주시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요런 기술 하나를 더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더 쓴 기술을 내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과연 그 내일 알려드리는 그 기술을 지금 영상의 밑에 리플에 단 한 명이라도 맞추는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로들의 레슨만 보고 모든 이론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맞출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악플을 남긴 사람도 뭐 디딤발이 중요하니 과학이 중요하니 이 사람도 제가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뭐 과학을 그렇게 잘 알고 그 다음에 운동원리 뭐 디딤발 그걸 알면은 그러면 제가 무슨 동작이 숨겨져 있는데도 그 사람도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리플 남겨주겠죠. 맞출 수 있는 제가 어떤 동작을 숨겨서 어떤 동작을 말은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동작에 넣어가지고 볼스피드가 57이 나고 최대 막 볼스피드가 62 이상까지 나는지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뭐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제가 그 정답을 지면발령 뭐 1탄을 올렸나? 아무튼 1탄이든 2탄이든 정답을 이렇게 공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정말 제가 그 공개를 하는 그 내용을 맞추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프로들의 레슨만 보고 정말 골프가 잘 되면은 저 자체는 저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을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유튜브 안 하면 됩니다. 영상을 안 올리고, 뭐 아마추어를 위해서 뭐 노력한다 치고, 뭐 그냥 영상 올리면서 비판하면서 욕 들어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럴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욕 듣기 위해 욕 듣는 게 좋아서, 욕 들어가지고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욕 들어가지고 구독자 모아서 돈 모으고 싶어서, 돈 모으고 구독자 모으려면은 진짜 저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것만 짧게 굉장히 쉽게 다다닥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럼 구독자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근데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욕 듣고 비방을 당하고 제가 스스로 비판을 하면서 또 뭐 어떻게 뭐 또 논쟁을 하고 이러면서도 저는 그냥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제가 숨겨져 있는 시크릿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리플을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나 봅시다. 세상에 있는 골프의 모든 이론을 유튜브에 이미 다 했어요. 그것만 뒤지도 골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제 시크릿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장담합니다. 내일 올려드린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도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밤이나 내일 정답 알려드릴게요.